안녕하세요, 펠콘샵입니다. 국민 충전기라고 불리죠. IMX B6 충전기. 이거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충전기인데 저희가 이 충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지금까지 찍어놓은 게 없어서 따로 하나 찍어가지고 조금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를 보시면은 구성품이 일단 충전기 본품이 있고요. 충전기 본품이 있고 그리고 충전 커넥터들이 배터리 종류의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충전 커넥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 있고요. 네, 설명서가 들어 있고 설명서는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아답터를 같이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 아답터를 충전기 좌측편에 있는 이 구멍에다가 꽂으면은 충전기에 전원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충전기 오른쪽 편에 있는 요 단자에다가 이제 잭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충전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우리 배터리에 보면은 충전 단자가 이렇게 생긴 굵은 두 가닥짜리 선이 있고 그리고 얇은 여러 가닥짜리 선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꽂으신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얇은 거 요것만 꽂은 상태에서 충전을 했는데 충전이 안 된다. 네, 당연히 충전이 안 됩니다. 요게 안 꼽혔기 때문에 충전이 안 되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요 둘 다 꽂아야 충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통 드론이나 항공기 쪽에는 이 XT60 잭, 노란색 잭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B6 충전기 기본 구성품에는 딘스 잭이라든가 JST 잭, 아니면은 그 엔진 플러그, 부스터 잭, 아니면 악어 집게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XT60 잭이나 EC3나 그런 이런 노란색 계통 잭이나 아니면 파란색 계통 잭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XT60 커넥터, 자기 배터리가 XT60 잭이면은 XT60 커넥터 요거를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XT60 커넥터 충전 코드를 따로 이쪽에 연결하시고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은 여기에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배터리와 핀 수가 맞는 곳을 찾아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3셀짜리 배터리이기 때문에 요게 핀이 4핀입니다. 4핀짜리 단자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요거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예,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충전기에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배터리 타입이라고 적혀 있는 버튼이 있죠. 요거를 한번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배터리 종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를 때마다 배터리 종류가 변경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건 리튬 폴리머 배터리죠. 자, 지금 저도 리튬 폴리머 배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포 배터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스타트 버튼을 한번 짧게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리포 차지 모드가 되는데 이 리포 차지 모드에서 충전하시면은 요 본선을 이용해서만 충전이 되고 요 밸런스 단자를 이용해서 셀 간 밸런스를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포 차지 모드로 충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리포 밸런스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 리포 밸런스 모드로 충전을 하셔야 요 밸런스 케이블을 이용해서 셀 간 전압 편차를 잡아주면서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하실 때는 항상 리포 밸런스 모드로 충전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일 오른쪽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면은 몇 암페어로 충전을 할 거냐라고 여기 암페어 표시가 깜빡깜빡하죠. 자기 배터리 용량을 보고 그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2200mAh 하면은 2.2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배터리가 1300mAh다 그러면은 1.3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2200이니까 2.2를 적습니다. 2.2를 하고요. 여기서 다시 제일 오른쪽 버튼 한번 짧게 눌러주시면은 전압이 몇 볼트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지금 11.1볼트짜리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11.1로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배터리가 6셀 22.2볼트다 그러면 요거를 22.2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기 배터리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버튼 꾹 눌러줍니다. 꾹 눌러주면은 배터리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시작할 거냐라고 다시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엔터 버튼 짧게 한번 눌러주시면은 충전이 시작됩니다. 자, 충전 중에는 여기에 타이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4초, 5초, 6초, 7초, 8초 이렇게 충전 시간이 점점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재 충전되고 있는 전류량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9mA 들어갔다, 10mA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이 언제 끝나냐? 이게 2200mAh니까 이게 2200이 되면 끝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2200mAh짜리 배터리지만은 이게 0mA에서 우리가 충전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그 전기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반 정도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충전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들어간 양을 나타내는 거지 요거를 보고 충전이 끝났냐 안 끝났냐 언제 끝나냐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자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요 오른쪽 화살표 버튼 한번 짧게 눌러주시면은 각 셀당 전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94, 3.93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 저는 3셀짜리 배터리죠. 여기의 각 셀당의 전압이 이렇게 3개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용하는 배터리가 6셀짜리 배터리라면은 요 총 6개의 예, 값이 다 나오게 되겠죠.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셀당 전압이 4.20V가 되면은 충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쳐다보고 있다가 4.2V가 되면은 충전이 다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충전이 다 될 때까지 꼭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충전이 다 되면은 충전기에서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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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고 그리고 화면에 풀이라고 충전이 완료가 됐다고 그렇게 화면이 나올 겁니다. 충전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자 제가 지금 충전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충전이 완료가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충전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스톱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네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충전하실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 점이 충전 중에는 항상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특히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충전을 하다가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내가 10년 동안 RC를 했는데 배터리 터진 적 한 번도 없다. 그런 분들은 네 아직까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다음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충전하실 때는 리포 세이프백 이런 데다가 넣어서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데다가 넣어서 그렇게 넣어놓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충전을 하셔야 충전을 하는 도중에 혹시라도 뭔가 잘못돼가지고 배터리가 터지더라도 배터리의 화재가 집안으로 번지지 않고 요 안에서만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다 붙여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보면 선이 좀 짧아요. 특히 요 밸런스 케이블이 조금 짧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런 아답터를 따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아답터를 구매를 하신다면은 어디에 꽂으면 되냐? 여기 6셀 단자에다가 제일 넓은 단자 여기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서 여기에 보면 또 2셀, 3셀, 4셀, 5셀, 6셀 이렇게 단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자기 배터리 쪽에 맞는 데다가 연결을 하셔서 이렇게 넣어서 충전을 하시면은 조금 공간이 넓으니까 충전하기가 좀 수월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충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충전 방법은 요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세부적으로 이 충전기의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리포 밸런스 모드로 충전을 했는데 여기에서 요걸 눌러서 다시 리포 배터리 여기서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 리포 차지로 하면은 요걸로만 충전된다고 했었죠. 밸런스를 안 잡기 때문에 리포 밸런스로 충전을 해야 됩니다. 리포 밸런스 말고 한 칸 더 가보면은 리포 패스트 차지라는 모드가 있는데 요거는 좀 바쁠 때 급하게 급속 충전을 해야 될 때 리포 패스트 차지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패스트 차지에서도 밸런스 케이블도 이용하고 요 케이블도 이용해서 충전을 하는데 급속 충전이기 때문에 충전이 조금 더 빨리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배터리 수명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필드에 나가서 지금 당장 충전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리포 패스트 차지를 쓰시면 됩니다. 암페어와 전압 설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2.2, 여기에는 11.1 이런 식으로 자기 배터리 스펙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포 스토리지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배터리를 내가 지금 당장 사용을 할 게 아니고 아니면은 지금 충전해서 내일 내가 사용을 할 게 아니고 지금 요거를 내가 보관을 해서 한 달 정도 좀 가만히 놔둬야 되겠다. 이걸 쓸 일이 한동안은 없다. 그럴 때는 리포 스토리지 모드로 놔두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2.2A 설정하시고 2.2A 설정이 안 되네요. 그럼 1A 설정하시고 만약에 배터리가 내가 0.5A짜리 배터리다. 그러면 당연히 0.5A를 해야 되겠죠? 2.2A까지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최대치인 1A까지 올린 겁니다. 그리고 셀 전압은 11.1V 배터리에 맞게 설정하시고 꾹 누르면은 이거는 이제 충전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배터리의 셀당 전압을 3.8V로 맞춰주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터리가 충전이 너무 많이 되어 있으면 그걸 오히려 빼는 거고요. 그리고 충전이 너무 안 되어 있으면 충전을 조금 더 걸어가지고 그렇게 3.8V로 각 셀당 전압을 맞춰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자 스토리지에서 한 칸 더 넘겨보면 디스차징 모드가 나옵니다. 요거는 배터리의 방전을 시킬 때 쓰는 모드인데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방전을 시켜야 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디스차지 모드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리포 모드는 우리가 전부 다 한번 뒤져봤고요. 우리가 리튬 폴리머 말고 리튬 철 배터리라든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 메뉴 버튼을 쭉쭉 눌러보면은
유저 셋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셔서 지금 리포 볼테이지 타입이 3.7V로 돼 있죠. 요게 리튬 폴리머 모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엔터 한번 눌러서 요거를 3.3V로 바꾸게 되면은 리튬 철 모드로 바뀌게 되고요. 3.6V로 바꾸게 되면은 리튬 이온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리튬 철 모드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빠져나가서 이제 보면은 아까 전에는 리포 배터리였는데 이제 리페 배터리라고 이렇게 메뉴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리튬 폴리머를 할 거면은 저걸 다시 원상복귀 해놔야 되겠죠? 들어가서 다시 3.7V. 네,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한 칸 더 넘겨보시면 리튬 하이 볼테이지 배터리도 있습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들 중에 보면은 셀당 전압이 3.7이 아니고 3.8V이면서 하이 볼테이지 배터리다라고 표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 리튬 하이 볼테이지 배터리 모드로 해서 그렇게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충전기가 충전을 하다가 2시간 이상 충전을 하게 되면은 안전 모드로서 자동으로 충전이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지금 이건 2200mAh짜리 배터리인데 만약에 배터리가 용량이 너무 커서 이 충전기를 가지고 2시간 동안 충전을 해도 충전을 다 못했다 그러면은 타임 오버로 해가지고 그냥 충전이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냐면은 유저 셋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쭉쭉 넘겨보시면은 여기 세이프티 타이머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ON 해서 120분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30분, 140분 이런 식으로 늘릴 수도 있고 또는 ON을 OFF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기본값 그대로 놔두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배터리 용량이 너무 큰 거를 이 충전기를 가지고 충전하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절대 권장을 드리지가 않습니다. 이 충전기의 출력이 80W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언저리가 되는 한 2200mAh 또는 2500mAh, 3000mAh 그 정도까지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거고 5000mAh, 뭐 10000mAh 이런 대용량 배터리를 이 충전기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충전기가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이 나거나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용량 배터리에는 출력이 좀 더 좋은 그런 대용량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B6 충전기를 이용해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